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흙놀이 시간, 분갈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골든벨이라는 아이예요. 골든벨. 제가 아주 어린 아이, 인연이 되어서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을 키웠는데 아직 얘가 쑥쑥 자라질 않아요. 근데 우연히 어디서 봤는데 얘가 굉장히 외두짜리가 굉장히 가격이 싹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모르고 그냥 키웠죠. 근데 분갈이를 안 해줄까 하다가, 또, 저, 조금 또, 비싼 아이라고 하니까, 또, 좀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좀더 키워볼까 싶기도 하고, 너무 막, 안 크네요, 얘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막 그냥 막 내쳐놓고 그랬어요. 시래기 위에. 그랬는데 안 커요, 안 커. 야무치기는 굉장히 야무친데 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자또 얘는 예쁜 집으로 한번 옮겨줘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플라스틱 분이 아닌 요 분이. 제가 하나 가진 게 있어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잘안 자라고 있는지. 예, 건강하기는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을 자주 자주 찔끔찔끔 줘요. 다육맘 닿지 않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지금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물 줘가지고. 저희 집이 남부지방이라 그렇게 막 혹한은 없어요. 겨울에도 그냥 베란다에서 올로 쑥하고 있거든요. 난방 없이요. 뿌리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흙도 꽉 물고 있고요. 하엽도 그닥 많이 없어요.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야무지게 생겼어요. 손톱도 날카롭죠. 아마 이렇게 쑥쑥 자라지 않아서 제 다육이 자체가 쑥쑥 자라는 다육이가 없습니다만 제가 워낙 흙을 박하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상토 성분이 많은 흙에서 자라고 있는데도 잘 자라주지 않네요. 뿌리 상태는 좋아요. 워낙 저한테 올때 작은 아이가 왔어요. 작은 아이가 왔는데도 이렇게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자라줬어요. 뿌리가 나이든 뿌리가 없어요, 얘가. 뿌리가 건강한 편입니다. 또 분갈이 해줘서 또좀 쑥쑥 좀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바라는 게 저의 마음이지만 또 사람이 또 은근히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래에 분이 작아서 저는 이제 마사 깔았습니다. 이거 옷이 좀커 보여요. 워낙 애기가 얼굴이 썩어가지고. 벌써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 베란다가 설렁해지고. 그래서 조명빨도 없고 해서 제가 해가 넘어가면 분갈이 하기가 별로 분갈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니 그래도 엄마니까 해주는 거죠. 살짝이 윗부분을 살짝이 들어주고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살살, 화분이 약간 또 곡선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흙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화분을 좀, 맞게 쓰는 편이에요. 크게. 크게 안 키우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자리가, 베란다다 보니까, 너무 큰데 자꾸 심으면 애들도 많이 크겠죠, 아무래도. 흙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또, 저는 또 야무지게 키우고 싶어요. 크는 것보다 건강하게. 얘는 마사토도 마사토가 색깔이 그러더니 이렇게 습이 싹 날아가니까 깨끗해 보이네요. 제가 막 마사토가 색감이 안 이쁘다고 그랬는데, 흙이 습이 다 날아가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맑아졌습니다. 여기 약간 뿌리 쪽으로 얘들이 줄기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는 좀 분갈이 하기가 조금 그래요. 위로만 보고 있으면 분갈이 하기가 좀 쉬울 텐데. 얘들 특성인 것 같아요. 요 다육이에. 또 쌍두다 보니까, 외두가 제일 그나마 키우기가, 저거 분갈이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골고루 밑으로 마사가 뿌리 쪽까지 잘 눌러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얘 뿌리, 이 입장 자체가 아래쪽으로 살짝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그러네요. 그래도 무사히. 잘된것 같네요. 약간 삐딱한가요? 약간 치우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저희 집 골든벨의 분갈이 끝낼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 주시는데 힘입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